예, 반갑습니다. 야, 567번. 아주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학교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풀수 있다면 여러분 꼭이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 그래프의 성질들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야, 배우고 싶은 거를. y는 fx 그래프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놈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 x 간의 관계. 이놈들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대칭이라고 했지. 대칭.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둘의 교점은, 이 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지. 위에 점.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니? 됐어 친구들. 그 문제 풀 때는 항상 우리는 y는 fx와 y는 x를 눈 크게 보라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샘플링 내놔. 샘플링을. 샘플링. y는 x의 대칭이다. 오케이? 뭐 fx가 이런 그래프다.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니까 f 인버스 x는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fx와 이놈의 역함수 항상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교점이.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오케이? 항상 샘플링을 해라. 오케이? 항상.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프를 그려보면 봐봐. 솔루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2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2차 함수를 풀 때는 대칭주, 이게 1이죠? 그렇죠. 그러면 x는 1 됐으니까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친구들. 우리 대칭인데 x는 1보다 큰 경우만 적으니까. 그래 안 그런 친구들. 됐어요? 그럼 교점이 지금 인버스 x와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오케이? 그럼 선생님 y는 x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긴다고 했잖아,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샘플은 이거지. y는 x가 여길 지나면 되죠? 이렇게 지나면, 그렇죠, 교점이 두 개지. y는 x가 이 점을 지나면 되네. 원래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지나면 돼. 그런데 y는 x가 위에 있으면 x는 1보다 큰 경우에 교점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 적합하지 않지. 그럼 y는 x가 아래로 가야죠. 아래로 가면 오, 두 점에서 만나네요. 그렇죠, 친구들.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y는 fx와 접하면 드디어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접하면. 그래 안 그래? 고로 y는 x라는 놈이 x는 여기 원래 있는 fx 위에 있는 점을 지나야 되고, 그 점과 그 다음에 이 fx 접하는 이 사이가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다시 한번 확대해 볼까? 여러분 소중하니까. 이렇게 fx라는 그래프가 있어. x는 1보다 클때이 그래프야. 됐어? 네. 이렇게 되죠, 우리 친구들. 여기가 딱. 여기가 y절편 a가 되죠. 그렇지. 어휴. 이거 아깝다. 너무 힘을 줬어. 중요한 문제니까. 오케이. 그럼 y는 x가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래야 두 점에서,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생기는 거지. 됐니? 그래서 아래로 가야죠. y는 x가. 두 개. 두 개. 그러다가 접하면, y는 x가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렇지. 그럼 f 인버스 x가 y는 x 대칭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잖아. 바로 두 점에서 만날 경우는 y는 x가 이 점을 지날 때와 접할 때이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가. 됐니? 그러면 여기 a를 구할 수 있겠죠, 친구들? x가 몇이야? 1이지, 그렇지. 그때 y절편 a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나? 됐어? 쏘리. 오. 여기 y절편 그대로 몇이에요? 0을 넣어야겠지? 첫 번째. 쏘리. 자, 이 a는 그대로 이 그래프죠. 그렇죠. 이 그대로 이 그래프. 오케이? y절편. 오케이?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러면 y는 x에게는 y가 1이지.
y는 x니까 1, 2를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래서 첫 번째 1,2를 지나야 될지 지나간다 fx가 그래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니까 됐으니까 y는 했으니까 x가 이기면 y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f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1이 돼야 돼 바로 a가 얼마입니까 우리 친구들 2가 되나 우리 친구들 a가 2가 돼 그러니까 여기 지점은 여기가 될까? 여기 지점은 y는 x 미안해 a는 2가 돼 여기 접하는 경우 접한다는 건 뭐야 우리 친구들 항상 이 둘의 고점이다 이렇게 서로 같다 두 번째 fx는 x 이게 접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지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오케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플러스 a 빼기 x는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지 그렇지 그럼 판별식 중근이니까 판별식 0이 돼야 돼 그럼 3, 3은 9 마이너스 4 a가 0이 돼야 돼 바로 a는 얼마입니까? 4분의 9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접하는 경우 a는 4분의 9 그래서 이 사이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답은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같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4분의 9보다 4분의 9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면 지금 4 보면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잖아 4분의 9 사이가 되겠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문제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봐봐 항상 fx와 f inverse x는 y는 x에 뒤친다는 거 y는 x가 중요하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fx 그래프 x는 1 이렇게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이제 y좌표는 a가 되고 오케이? 그러면 y는 x가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렇지? 그럼 x가 1일 때 y가 2잖아 오케이? 대디우 친구들 그래서 f1값이 1이 돼야 되니까 a값이 구해지는 거야 a값이 2로 구해진 거지 그러다가 이 y는 x가 아래로 가다가 접하는 순간 fx와 f 인버스 x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야 이 사이면 봐봐 f 인버스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접하는 거 오케이? 접하는 것은 fx와 교점이니까 fx와 fx 함수식과 y는 x의 교점 오케이? 대니 우리 친구들 그때 접하니까 이 값이 뭘 가져야 돼? 중근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됐으니까 이 사이 값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실수 A의 범위야 됐나 우리 친구들? 그래서 찬찬히 계산해보면 A는 2와 4분의 9 사이고 2는 지나가는 거지 두 점이니까 4분의 9 되면 돼야 돼 안 되지 접하니까 한 점이잖아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함수식과 역함수 그 그래프는 항상 y는 x 가운데가 주인공이잖아 y는 x 위에 교점의 좌표라는 거 대칭이고 오케이 예.